반갑습니다. 준 마라톤입니다. 아, 부산 전마 어벤져스 이봉주 마라톤 해운대 장산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봉주 감독님이 장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어느대 훈련 일정 등 상세한 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스크를 끼는 사람이 이봉주 감독이죠. 자, 우리 선수들이 드디어 조깅을 하면서 장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훈련은 150m 레피티션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훈련 장소가 장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부드럽게 몸을 풀면서 장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150m 레피티션 훈련은 150m 전력주를 의미합니다. 전력주는 그대로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전력으로 달릴 수 있겠지만 15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훈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을 보시면 제일 뒤에 우리 키다리 아저씨가 보이고 그 앞에 우리 또 마클리팍 멍수 선수가 보이고 또 그 앞에는 시원 선수도 보이고 제일 좌측에 있는 분이 이봉주 감독님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지금 하는 언덕을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봉주 감독님이 구간별로 조깅을 해야 하는 곳과 걷는 곳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뛰네요. 우리 선수들이 이봉주 감독님이 지금 여서여서에서 조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훈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몸풀기 중에서도 동적인 몸풀기로 보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 또 우리 제일 뒤에는 우리 힘이 센 천하장과 정문이 보이네요. 지난 금요일 날 훈련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봉주 감독님도 아주 기대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아, 우리 정문님이 종아리 보호대 양말을 신었네요. 저기 우리 강한 훈련을 할 때는 압박을 하면서 종아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봉주 감독님도 시원 선수한테 저걸 선물 받고 아주 만족을 하고 계속 신고 있네요. 요즘 우리 선수들이 부드럽게 조깅하면서 장산을 멋지게 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본 훈련인 전력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의 전설 회장님, 철마 선수, 시원 선수, 마클리파 멍수 선수, 키다리 아저씨 전력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오늘 포인트 라인에서 호각을 불면서 선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세를 또 관찰하고 있네요. 우리 여자 선수들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우리 힘이 센 청문이 그리고 축구 선수 마라도나 선수 그리고 울트라 여고수님이 그리고 꿈나무 선수도 뒤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포인트 지점에 서 있다가 선수들에게 일일이 이런 영향을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2세트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자 선수들 아시원 선수, 철마 선수, 바람의전 설, 막걸리 멍수 선수, 기다리 아저씨 열심히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우리 선수들이 150m까지 달리는 게 아니고 150m 피니시 라인에서 더 치고 나가라는 이봉주 감독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 선수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선수 마라도나 선수, 히미션 천하장사 정훈이, 또 그 뒤를 우리 울트라 여보선이, 우리 또 꽃나무 선수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별로 없는데 지금 촬영 순간에 잠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또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뛰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 이런 것을 미리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에게 많이 지적하네요. 우리 여자 선수들이 실력주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저 두 등산객이 아주 우리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팀이냐 물어보고 가고 이러네요. 자, 우리 3세트 들어갑니다. 남자 선수들 이번에 철마 선수, 시원 선수, 바람의 전설 회장님, 멍수 선수 막걸리, 우리 키다리 아저씨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피니시 라인에서 좀 더 치고 나가라고 이봉주 감독님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또 여자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천하장사 청문이 선두를 잡았네요. 그 뒤를 축구선수 마라도나 선수가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요거스님, 꽃나무 선수님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피니시 라인까지 일일이 와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깨를 부리지 않는지, 피니시 라인에서 멈추지 말고 10m 정도는 더 치고 나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만한 언덕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코스입니다. 우리 또 남자 선수들이 질주를 합니다. 우리 철마 선수, 현소주, 현소주가 앞서네요. 바람의 전설 회장님, 피다리 아저씨, 막걸리파 멍스 선수가 조금 처집니다. 전날 혹시 또 막걸리 한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호각을 불면서 일일이 선수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우리 여자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멧돼지를 연상하듯이 우리 축구 선수 마라도나 선수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김희센 천하장사 총무님이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울트라 여고수님, 꽃나무 선수. 우리 오늘 꽃나무 선수도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피니시 라인에 서 있는 이유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10m 정도는 더 치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헬기장 쪽으로 달려간 로라 누님이 오셨네요. 장산을 헬기장 쪽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와 길이 좀 깔려서 선수들을 찾느라 고생을 좀 했다고 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력주로 달리고 난 뒤에는 저렇게 워킹을 하면서 심호흡도 하고
숨고르기를 한 뒤에 다시 또 질주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또 호각을 부르네요. 또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우리 남자 선수들 우리 통을 벗은 한 무리의 또 멧돼지처럼 우리 설마 선수, 시원 선수, 바람의 전설 회장님, 밖에 있던 멍수 선수 안 보내야지. 기다려야지. 멍수 선수 계속 쳐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좀 마시는 듯 분명합니다. 이 보면은 우리 로라 누님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여기서 스피드 훈련을 한다는 게 엄청난 거죠. 우리 여자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멧돼지를 연상하듯 힘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선수 마라도나 선수가 선두를 잡았습니다. 그 뒤를 힘이 센터라는 한 종원이 우리 울트라 여고선이 꽃나무 선수 모두가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팀원들이 공기 좋고 비교적 안전한 정상에서 스피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나머지 절반 부분은 합편으로 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어벤져스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